나의 이름은 로베르트. 어떤 노랫소리를 듣고 난 후로 의식이 사라졌다. 영문도 모르는 채 이상한 집에 도착한 나는 이곳을 둘러보기로 한다. 어? 어, 여기 있다! 우와, 이거 나잖아! 어, 쩌네! 어, 이거 제인이 형? 우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탈출 맵은요, 메이비님의 신작 탈출 맵인데요, 인형의 옥이라고 합니다. 1.8버전으로 만들어진 맵이라 굉장히 다양하고 신기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몹시 기대가 됩니다. 과연 크레이지 시리즈 이후 첫 번째 탈출 맵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상자를 여시면 소개글, 주의사항, 프롤로그가 들어있네요. 자, 소개글부터 읽어보죠. 인형의 옥은 스토리 진행식 탈출 맵입니다. 진행 중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블럭을 부수면 안 되고요. 이를 어기고 맵을 훼손하여 스토리 진행에 영향을 받을 경우는 진행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2차 배포를 금지하고요. 출처는 메이비님의 블로그 주소가 적혀있죠. 네이버에 펭귄 이글루 블로그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메이비님이 아프리카TV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한 번씩 들르셔서 좋아요, 아니구나,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자, 주의사항 보도록 하죠. 획득한 책들의 이야기를 잘 보고 문장의 뜻을 해석하여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NPC들의 이야기는 가끔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청크는 8이상, 구름은 꺼달라고 하고요. 밝기는 최대로 해주시되 절대로 시간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해요. 야간 투시 포션 또한 사용하지 말고요. 모든 열쇠는 돌발판입니다. 습득한 발판은 해당하는 문 근처에 있는 다이아몬드 블럭에 놓으면 된대요. 돌발판은 회수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인형의 옥 탈출 맵의 프롤로그 읽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나의 이름은 로베르트. 어떤 노랫소리를 듣고 난 후로 의식이 사라졌다. 영문도 모르는 채 이상한 집에 도착한 나는 이곳을 둘러보기로 한다. 오, 좋아요. 일단은 주인공의 이름은 로베르트인 것 같죠? 노랫소리를 따라서 이곳에 왔다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상자 안에 글을 모두 읽은 뒤 아래 버튼을 뿅 누르면 오 됐어. 오, 어떤 이상한 공간 안에 떨어졌는데 저택 같죠? 뭔가 되게 핑크핑크한 느낌의 집이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1.8버전에 추가된 깃발들도 있고요, 액자, 그리고 오, 야, 인형이다. 우와, 오, 짱 귀엽다. 아, 이게 1.8버전에 그 거치대가 새로 생겼어요. 여기다가 아이템들을 입혀서 이렇게 인형 모양을 만드신 것 같아요. 한번 이 크리퍼한테 말을 걸어볼까요? 헛, 어서와, 새로운 친구가 나타났군. 헤헤. 어? 여긴 어디야? 너는 누구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오다니 이상한 녀석이네. 정 모르겠으면 집안을 둘러보라고. 아, 열쇠가 없으면 돌아다닐 수 없겠구나. 기다려봐, 나한테 열쇠가 있을 거야. 자, 모르는 게 있다면 직접 찾아봐, 라고 하네요. 여기 이 친구가 저한테 거실 열쇠를 줬어요. 뭐 거실로 가면 되겠죠? 여기는 뭐야? 장난감 상자라고 해서 덧상자가 있는데 뭐지? 여기 밑에 보니까 깔때기가 있는 것 같죠? 이 깔때기? 여기다가 뭔가 나중에 아이템 같은 걸 좀 넣어야 되나봐. 그런 것 같죠? 오케이. 여기 또 액자 뒤에 이렇게 막 꽃들이 있는데 이거 설마 또 어? 그동안 메이비님 맵처럼 막 꽃 개수 이런 것도 막 세놔야 되나? 아니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맵은 이런 식으로 저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할게요. 와, 이 복도에 막 인형들이 되게 많이 막 전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버튼 있는 인형들은 말을 하는 것 같고, 좋아요. 쭉 둘러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말을 걸어볼게요. 거실 여기 있네. 이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죠. 이 친구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저 계단 옆에 있는 검은색 상자가 보이냐옹? 저 안에 물건을 넣으면 다른 검은 상자에서 똑같은 아이템이 나온다옹. 정말 신기하지냐옹? 이라고 하네요. 아, 요걸 말하는 것 같죠? 엔더 상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인지 친절하게 인형이 설명을 해주네요. 여기도 하마인가? 뭐 하마 얼굴을 한 인형이 있고요. 말은 하지 않네요. 이쪽에도 귀염귀염한 여자 인형과 남자 인형. 이 친구도 한번 말을 걸어보죠. 뿅! 여기서 나가려고요? 힘내세요!
그래 힘낼게. 그래 저 응원해주는 착한 친구. 얘는 뭐야? 어잉? 얘 뭔가 내 얼굴이랑 비슷한데? 제가 할로윈 기간이라 좀 스킨을 이렇게 마술사 도티로 바꾸긴 했는데 뭔가 이게 살짝 비슷한 느낌. 저보다 좀 이게 과하다. 이 홍조가 아예 저는 약간 이렇게 더 연한 핑크핑크인데 이 친구는 너무 진하네. 과해. 자 옆에는 이것도 이건 진짜 날 닮았다. 오 개구리 모자 같은 걸 쓰고 있고요. 한번 말을 걸어볼게요. 짠. 뒤를 조심해. 뒤는 왜? 어잉? 뭐야? 너 뭐야? 왜 그래?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 인형이네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뒤를 조심하도록 하죠. 여기는 코찔찔이 인형 그리고 이게 귀요미 인형도 있네요. 말을 걸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그래 별말 안 하네요. 자 일단은 이쪽 편에 있는 인형들은 다 둘러봤으니까 한번 거실로 들어가 보죠. 거실 뿅. 거실 문의 잠금이 해제되었다. 오 이렇게 문을 열 수 있구나. 오케이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막 버섯이 있는데 버섯 액자 있는 게 뭔가 심상치 않아. 옛날에 크레이지 시리즈 때도 이런 액자 같은 거 막 기억해 놔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자 모든 거에 의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이 상자 안에는 장난감 책이 여러 권 들어있네요. 오케이 이쪽으로 가면 여기도 이렇게 말하는 인형이 있는데 뭐 이 빨강 머리 친구한테도 말을 해볼게요. 짠. 이 옆에 있는 건 입체 그림이라고 해요. 이 집의 주인이 정말 좋아하는 거라고 하네요. 입체 그림? 이거를 말하는 건가? 이 유리 안에 있는 걸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뭔가 3D 입체 그림을 표현한 건가 봐요. 근데 여기는 뭐야? 여기 이렇게 뭐 통유리 같은 걸로 막혀 있는데 뭐 바깥쪽에는 그냥 시커먼 공간이 쭉 이어져 있네요. 여기는 검은 머리를 한 친구랑 귀요미 인형 한번 말을 걸어볼게요. 뿅. 저 테이블 아래에 있는 상자 뭐가 들어있는 걸까? 라고 말을 하네요. 여기 테이블 아래 상자들 한번 보죠. 뿅. 여기는 장난감 블럭과 장난감 보석 그리고 욕실 열쇠가 있네요. 오케이 다음 행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먹었어요. 여기는 장난감 구슬과 장난감 칼들. 뭐 굳이 챙길 필요는 없겠죠? 오케이 여기도 상자가 있는데 장난감 책 그리고 인형장이 상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네요. 뭐 요거는 좀 이렇게 넣어놓고 프롤로그는 가지고 있을게요. 인형장이 상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작은 집을 인형들로 가득 채워놓고 산다는 인형장이의 이야기가 있다. 사람들은 인형장이가 인간을 잡아간다는 소문으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인형장이는 성인 여성으로 추정되며 사람을 잡아간다는 소문으로 인해 여러가지 우화 속에서 마녀, 요괴 등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오 그래요? 여기가 인형의 집인 것 같죠? 이게 일단 콘텐츠 제목이 인형의 옥이다 보니까 일단 감옥을 표현한 거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형들이 막 배치가 되어 있는 인형의 집인 것 같아요. 거기에 주인이 이 인형장이인가? 잘 모르겠네. 근데 이거 좀 신기한 건 그 인형장이가 사람들을 잡아간대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잡아가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단서가 부족해. 그리고 여기 입체 그림이 있는데 아까 전에 시작할 때 NPC들의 말이 뭔가 힌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글자들이 뭔가 힌트를 주나 봐요. 입체 그림? 한번 여기를 깨서 들어가 볼까요? 입체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요거는 텍스처라 따로 열지는 못하는 것 같고 여기 화로. 이거 뭐야? 화로 안에 검은 구두. 춤을 잘 못 추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구두가 있네요. 이거 뭐 하는 거지? 텔레비전. 아무튼 신기반기하네. 요런 입체 그림들이 있는 방은 잘 둘러봐야겠네요. 여기는 다 둘러봤죠? 이 방에 있는 건 다 본 것 같고 한번 다음 방 욕실로 가볼게요. 근데 이건 뭐지? 한번 신어볼까요? 검은 구두. 좋아 뭔가 따뜻해 보여. 날도 추워졌는데 좋네. 다음은 욕실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욕실이 여기 옆에 있었나? 여기 욕실 짜잔 뿅. 욕실 문의 잠금이 해제되었다. 여기 화장실인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여기 안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열지?
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오케이. 액자는 못 들어가는 것 같고요. 여기를 밟으면? 이건가? 이거 아니네? 오, 깔때기! 로베르트의 기억이라는 책을 먹었어요. 오케이. 다른 데도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아이템 깔때기. 여기 안에도 뭐 없나? 별거 없는 것 같고. 오, 인형 말 걸어보죠. 짠! 물과 액자 속에는 신비로운 것들이 가득해요. 물과 액자 속을 찾아보라는 거군. 오케이, 이 친구도. 여기를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재밌게 놀다 가세요. 라고 하네요. 여기도 한번 뒤져볼까? 여기 버튼 있네, 버튼 있네. 오케이. 이렇게 부수고, 여기, 뿅. 어? 뭐야? 오, 문 열리는 소리 났어. 여기 있다. 여기 열렸다. 이거 뭐지? 오, 오, 목적이 있다면 부숴도 좋아요. 라고 하는 깔때기가 있어요. 이걸 부숴도 좋다는데? 부술까요? 오케이. 목적이 있지. 이 밑에 뭐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지 뭐 구체적으로 말한 건 아니니까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부수면, 야, 아 됐다 오래 걸려. 손으로 부술라니까. 오케이. 짠. 오, 책이 들어있네요. 동화 소녀인형 1권. 뭔가 이건 인형장이 소녀인형. 인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맞구먼. 자, 그 일단은 여기를 좀 열고 싶은데 여긴 어떻게 오는 거야? 물 속에 아이템 있다 그랬거든요? 물과 액자 속에는 신비로운, 액자 속? 여기, 여기? 여긴가? 오, 맞다! 오, 여기 들어와줬어요? 아, 여기를 이렇게 내리면 이쪽이 열리는 건가? 오, 열렸네, 열렸네. 부엌 열쇠. 오케이, 나이스. 야, 이렇게 NPC들이 진행에 필요한 도움들을 주네요. 힌트를 주네. 자, 그러면 얻은 책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죠. 먼저 로베르트의 기억입니다. 로베르트는 저 주인공이죠. 내 이름은 로베르트다. 나는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엄마는 나를 좋아한다. 엄마는 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나는 엄마를 위해 일을 열심히 한다. 나는 엄마를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공부는 어렵다. 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이 좋다. 좋아요. 이 로베르트의 어머니가 있나 봐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막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착한 소년인가 봐요. 오케이, 다음은 소녀인형 1권 한번 읽어보죠. 어느 인적이 드문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밭일을 열심히 하던 농부 여인과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일꾼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청년은 여인의 미모와 몸매에 홀딱 반하고 둘은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부 사이에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자 남편은 여인을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았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여인에게 반한 청년이 있었는데 여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니까 도망을 갔다네요. 아무튼 소녀인형 1권도 한번 챙겨놓고요. 로베르트의 기억 또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번에는 책이 종류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잘 이해를 해야겠는데? 그동안은 뭐 유란이면 유란의 일기 이것만 쭉 찾으면 됐잖아요. 여기 이번에는 좀 복잡복잡하네. 한번 스토리를 빼놓지 않고 잘 이해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엌 열쇠를 먹었으니까 부엌으로 가면 되겠죠? 부엌은 어디 쓸라나? 뭐 안 가본 건너편으로 가면 되겠죠? 자, 건너편을 둘러보기 전에 이렇게 또 말하는 인형들한테 말을 걸어볼게요. 나도 가끔은 움직이면서 집을 돌아다녀보고 싶어. 이 집 안에는 재미있는 게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 움직일 수 없으니 확인도 못하는 거지 뭐. 뭐 여기 있는 인형들은 여기 이렇게 구속되어 있나 봐요. 움직이지 못하나 봐요. 여기도 이렇게 인형 있고요. 짠. 오, 여기 좀비 인형. 이거 잠때리다. 우와, 잠때리 인형 여기 있네. 아유, 이게 메이비님이 이렇게 인형 머리를 구하러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다녔다는 게 아니라 뭐 블로그 같은 데다가 머리를 제공해 주실 유저분들을 찾습니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모집 공고를 하던데 잠들이 머리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 맵 어딘가에는 제 머리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진행하면서 찾아보죠. 먼저 좀비한테 말을 걸면, 이 집 주인은 신기한 입체 그림을 정말 좋아해. 아마 그 속에 뭔가 숨겨놨을지도 몰라. 직접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히히히 라고 하네요. 입체 그림 속은 저희가 꼼꼼하게 둘러보고 있죠. 오케이, 여기도 빨간 눈 파란 눈 요 친구.
앞머리 가리고 있는 뭔가 중2병스러운 스킨. 야 뭐야, 맞네. 우와 쩐다. 으이 으헷 으헤헤헤헤. 나는 중중주중중2중2 으헤헤헤헤헤. 그래요? 아이 중2병은 딱 티가 나지 이게. 딱 봐도 중2병 스킨이구먼. 여기도 여기 귀여운 여자 스킨 있네요. 말 걸어보죠.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그래 별말은 하지 않고요. 힌트 좀 주지 뭐. 힌트 되게 안 주네. 부엌 열쇠 갑니다. 짠짠. 여기 들어가자마자 상자 하나. 인형 장이의 편지. 아까 전에 저희가 인형 장이 상편을 먹었죠. 요거는 인형 장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거는 그 내용 속에 있는 인형 장이가 직접 쓴 편지인가 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헛. 안녕 로베르트, 내 집은 마음에 드니? 이렇게 내가 편지까지 남기다니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보는구나. 계속 서성이는 걸 보니 가엽게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지. 지금 너는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된 건지 전혀 모르는 듯 하구나. 못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습게도 넌 제 발로 이곳에 걸어 들어왔단다. 혹시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니? 안타깝게도 이곳은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규칙이 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아.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기억을 되찾는 것이 우선일 것 같구나. 내가 급하게 너의 기억들을 찾아 이 집 곳곳에 숨겨두었단다. 보물찾기는 정말 즐거운 놀이지. 한번 찾아보겠니? 아마도 이미 몇몇 기억들은 찾았는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네가 기억을 모두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인형장이. 오, 이거는 이 집의 주인인가? 주인인 인형장이가 로베르트, 즉 주인공에게 쓴 편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곳에 직접 걸어 들어왔다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여기 인형한테도 말을 걸어보면, 이곳에서 가끔 인형이 입체 그림 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 신기하지? 난 지금 그걸 확인해보려고 여기 있는 중이야. 인형이 입체 그림 속으로 사라진다? 여기에 대한 힌트인가? 이쪽으로 사라졌나?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기 더 이따가 한번 탐험해 볼게요. 살펴볼게요. 여기 이건 뭐야? 이거는 하마야? 돼지야? 뭐지? 되게 특이한 스킨. 요런데 밑에도 또 뭐 있는지 잘 확인을 해보고 이쪽에 있는 상자들도 다 열어볼게요. 야 근데 여기 있는 물건들은 전부 다 그냥 장난감이네. 장난감 빵, 장난감 생선, 장난감 쿠키, 장난감 스테이크. 오케이. 여기 별거 없는 것 같죠? 여기는 별거 없는 것 같고, 여긴 또 뭐 씨앗 액자가 있는데 이건 또 뭐지? 또 뭔가 나중에 뭐 힌트가 되려나? 좋아요. 깔때기. 여기도 있다. 목적이 있다면 부서도 좋아요. 여기, 여기 안에도 뭔가 있는 것 같죠? 공급기 있는 것 같죠? 여기를 어떻게 열어야 되나? 이거 뭐야? 이거 불이 들어오는데? 뭐지? 화로 안에 과자집의 부산물. 과자집을 발견한 남매처럼 매우 들뜨게 됩니다 라고 하네요. 과자집의 부산물. 아, 이 아이템을 들고 있으니까 점프 강화를 주네요. 아, 들뜨게 된다고? 신기하다. 우와하, 이거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건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닌가? 요거는 뭐, 아닌 것 같고, 한번, 여기 유리를 부숴서,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발판이 있죠? 여기를 뿅 밟으면, 벽이 뚫렸어. 갑자기 벽이 뚫렸다.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연결되네요. 아까 전에, 인형이 입체 그림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아, 이거를 말하는 건가 보네. 이쪽으로 통로가 연결되어 있네. 그러면은 일로 건너가면 되나? 근데 먼저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목적이 있다면 부서도 좋아요. 여기 안에 뭐 있을 것 같아. 어떡하지? 뭐 찾을 게 없나? 여기 버튼 있다. 이거 여기를 누르면 이게 열리네. 그럼 일단은 이거를 부수고 빠르게 먹으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 부숩니다. 짠짠짠짠짠짠짠. 부셔. 빨리 부서줘라. 있자. 부쉈다. 오케이. 다음에 누르고 빠르게. 됐다. 동화 소녀인형 2권을 먹었어요. 아까 전에 먹었던 소녀인형. 자 갑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촌장님의 횡포로 식량이 동이 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배고픔에 굶주려야만 했어요. 여인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타지로 내려가 물자를 구해오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하지만 타지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험난했기 때문에 여인은 아이를 마을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인은 아이에게 별탈 없이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며 먼 친척인 한스에게 가끔 아이를 살펴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가엽게도 홀로 남겨지게 되었답니다. 이 여인이 그거죠. 그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인데 좀 돈을 벌러 타지로 갈 요량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한스라는 사람에게 이제 아이를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좀 여의치가 않았나 봐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죠. 됐다. 여기 있다. 우와, 이거 나잖아. 이쪄네. 이거 제 인형. 우와, 메이비님이 이게 센스 있게 또 이게 제 인형을 여기다가 말하네요. 무슨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뿅.